김경건, 임종택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국제 측면, 뒤로 한번 빼냈습니다. 장재혁이 왼쪽으로, 이동열 직접 오른발 먼거리 슈팅. 골키퍼가 정면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롱볼을, 여기서 위험한데요. 자, 여기 종 잡았습니다. 자, 골키퍼의 실수로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국제대학교 박스 부근에서 계속해서 공 잡고 있는 가운데 반대편 전환. 오른쪽에서 크로스 살짝 올라갑니다. 높게. 자, 백승민 골키퍼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합니다. 하마터면 실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엄청난 실책이었는데요. 여기서 걷어내는 과정에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이 유동호 선수가 살짝만 터치가 짧. 확실히 높은 공을 통해서 득점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한 번에 박스 안쪽 투입, 머리로 돌려놨습니다. 자, 잡아놓고 왼발 슈팅. 오늘 경기 첫 번 손진웅 선수의 프리킥, 그리고 머리로 돌려놓는 과정 논스톱으로 처리해봤습니다만, 여기서 골대에 맞았군요. 네, 유동호 선수의 왼발 슛, 오른쪽으로 넓게 맞았습니다. 이산이 오버래핑 이후에 크로스 올라갑니다. 높게 반대편으로, 여기서 자, 신동훈 잡았고 박스 안쪽 왼발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뒤쪽으로 무사히 걷어내고 있는 국제대학교. 다시 한번 소유권은 숭실대가 가져옵니다. 높은 지역 살짝 찍어 올렸고 헤딩 돌려놓습니다. 김경민의 헤더. 김동현이 길목을 잘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앞쪽 돌아서지 못하면서 여기서 직접. 네, 이 장면은 반칙이었습니다. 낮은 지역에서 강한 패스 그리고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은 이렇게 두 팀 모두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대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왼쪽 측면 빠져나왔고요. 김동현 컵백 슈팅. 그대로 지나갑니다. 김현민에게 향했지만 닿지 않고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숭실대 또한 양 측면에서 이산과 김동현이 높은 지역까지 오버랩, 여기서 공을 한번 긁어주는 과정에서 이 센스가 돋보였고요. 약간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뒷공간, 자, 김동현 따라가는데요. 여기서 밀쳤습니다. 네, 반칙인가요? 네, 이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빠르게 파고들었던 원우진 선수와 그걸 막아섰던 김동현 선수인데요. 손진웅 살짝 올렸고요. 헤딩! 다시 손진웅에게 잡아놓고 왼발 트래핑 이후에 낮게 크로스 끌어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역습이 나서는 숭실대학교. 자, 무릎 환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슈팅! 높게 땄습니다. 조준현. 확실히 킥에 날카로움이 있는 조준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한 번씩 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짧게 이어집니다. 좁은 공간 빠져나오는 가운데, 자, 계속 갑니다. 오른쪽 측면 꺾어주고 다시 한번 뒤로 뺐고요. 자, 천천히 갑니다. 오른쪽 밀어줬고 원투 패스 다시 이어갑니다. 공격 이산의 낮은 크로스 걷어냅니다. 네, 낮은 위치에서 패스 미스는 정말 너무도. 자, 후반전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숭실대. 이찬영 오른발 패스, 자, 연결됐고요. 빠르게 달려갑니다. 라인 따라서 직접 뚫고 나옵니다. 김동현 자, 계속 갑니다. 김동현 오른발 슈팅. 아쉽게 옆구멍에 맞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왼쪽 측면을 허물면서 들어왔던 김동현인데요. 역시 자신의 공격력을 여실히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마치 바이에른 뮌헨의 알폰소 데이비스가 생각날 만큼
이 속도와 드리블 돌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가운데 돌아서는데요. 위험합니다. 박스 안쪽.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찍었어요. 자, 후반전 7분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좁은 지역에서 빠져나왔던 원우진이 결국에는 두 명 사이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공을 향해서 유동호 출발합니다. 유동호 슈팅! 가운데를 노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선제 득점은 유동호가 페널티킥으로 성공시킵니다. 이제 점수는 1대0. 먼저 앞서 나가는 제주국제대입니다. 4강을 향해 그리고 결승을 향해 제주국제대가 유동호의 힘입어 이제 스코어는 1대0.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과감하고 용감하게 출발합니다. 유동호 정확히 슈트. 그냥 가운데를 노렸어요. 가운데를 노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저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도 유동호 선수에게는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원우진 선수가 얻어냈던 페널티킥을 유동호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턴 받습니다. 백지웅 사이패스 스루 넣어줍니다만 길었습니다. 자, 분위기를 타고 있는 국제대학교입니다. 아, 숭실대가 여기서 꺾이면 안 되고요. 가운데 패스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박스 안쪽. 자, 남기성 왼발 약했습니다. 이찬영에게 자 주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직격! 와! 순식간에 먼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와! 김현민의 원더골, 동점골. 자, 흐름을 가져가고 있던 제주 국제대인데 찬물을 끼얹는 김현민입니다. 저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옆으로 흐른 줄 알았거든요. 자, 가운데서 조준현 그대로 때렸던 조준현입니다. 자, 주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직격! 와, 정말 어안이 벙벙한 대회 최고의 원더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이찬영이 접고 반대편으로 오른발 패스 길게 이어집니다. 이산 달려가는데요. 한 번에 논스톱 가운데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이산 선수도 오른쪽 측면으로 원터치 신동훈에게 향했습니다. 이게 연결됐고요. 오른쪽 측면 신동훈 박스 안쪽 좁혀 들어가고 컷백 흘렀습니다. 세컨볼 오른발 와 주호연. 자, 주호연이 제주국제대를 엄청난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자, 완벽한 오픈 찬스였는데요. 오른쪽 측면 신동훈 컷백. 자, 여기서 이거를 막아냈네요. 홍실대 코너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유현의 코너킥 감기져 올라옵니다. 헤딩 그대로 뒤로 흘렀습니다. 자, 코스는 굉장히 날카롭게 향했는데요. 여기서 이찬형 선수가 돌려넣는 과정에서 아쉽게 김현민 오른쪽 꺾어졌고요. 오른쪽이 조준현 낮은 크로스 우와! 다시 한번 주호연. 자, 큰 대형 실책이 자책골이 나올 뻔했거든요. 야, 주호연 대단합니다. 최승현의 실수 쪽으로 헤딩 경합. 자, 잡아놨습니다. 자, 공격 숫자 많은데요. 4명이나 내려갑니다. 4명 오른쪽 선택 이민재. 자, 그냥 이민재 왼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속공에 이어서 좋은 기회였는데요. 자, 키커는 손진웅. 자, 갑니다. 오른발 슈팅 이번에는 백승민이 막아냅니다. 자, 국제대에 주호연이 있다면 숭실대에는 백승민이 있습니다. 완벽한 코스로 감겨져 갔는데
이 날카로운 킬. 몸을 날려. 자 올라갑니다. 감겨져 올라갔고요. 헤딩 뒤쪽으로 날렸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정유현이 직접 오른발 크로스 올라갔고요. 직접 끊어냅니다. 다소 짧았던 킥이었고요. 남기. 네, 관중분들이 두 손 모아서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간절히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바라는 모습인데요. 무릎까지 꿇고 있습니다. 네, 반면 왼쪽 분은 여유가 넘치시는데 왼쪽 측면으로 김동현. 자, 서서히 들어갑니다. 김동현 직접 드리블 돌파. 김동현 오른발 바깥쪽에서. 자, 과감했습니다. 확실히 왼쪽에서는 김동현, 오른쪽에서는 이민재와 계속 주고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유현 반대 전환 이어지나요? 자, 이산이 버티고 있고요. 이산 크로스 가운데 헤딩 세컨볼 왼발 옆구멀. 자, 김동현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정유현 선수가 낮은 지역부터 계속 원투 주고받으면서 올라왔고요. 반대 전환까지 이어지는 과정. 이산의 크로스 마무리는 왼발 슈팅까지 있었지만 옆구멍에. 여기서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번의 공중볼이 있었는데 주호연 선수의 롱볼이 불규칙하게 바운드가 되면서 하마터면 득점입니다. 다시 한번 헤딩 경합. 잡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조준현 컷백. 자, 잡았습니다. 박스 안쪽 신동원 다시 한번. 네, 여기서 양 팀의 8강전 정규 시간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4강을 향한 마지막 계단은 승부차기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공을 응시합니다. 자, 슛! 와! 주호연이 막아냅니다. 자, 국제대학교의 골키퍼 주호연이 송실대 2번 키커 정유현의 페널티킥을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4강으로 향하는 빛이 보이는 것이 국제대학교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 신중한데요. 출발합니다. 슛! 와! 백승민이 한 골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송실대학교도 제주국제대를 상대로 같은 위치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자, 4강을 향한 이 어려운 발걸음 주호연을 상대합니다. 자, 슛! 와! 다시 한번 주호연. 이야, 페널티킥 선방률이 왜 이렇게 높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와, 주호연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국제대학교 네 번째 키커